네, 일단 워낙 급락하고 있는 TA 홀딩스 분석 좀 해주실까요? 예. 왜 그런가요?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가장 크게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얘기가 오늘 수급이 안 맞아 떨어지면서 아니면 갑자기 이제 매도 세력이 커지면서 이제 덩달아 파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결론적으로 급락할 때는 잘 보고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갖고 계신 분은 버텨야 되고요. 네. 매수 타이밍은 오늘 종가 무렵 아니면 내일 오전에 많이 빠진다 그러면은 시초가 무렵이 되지 않을까 지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게 뭐 회사가 뭐 접을 것도 아니고 망할 것도 아니고 어떤 악재에서 그 이미 악재 나온 익스포저된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제로에 악재로 반영되는 이런 현상에서는 현재 대응하는 방법은 그게 가장 올바를 것이다라는 생각인데 오버행 이슈입니다. 오버행 네. 쉽게 말하면 오버행이라면 잠재된 매도 물량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유상증자의 건인데 유상증자 좀 많이 했어요. 41%나 유상증자를 했어요. 이게 작년 10월 20일 날 결의가 됐고요. 그리고 12월 말에 증자가 끝났어요. 그래서 증자 얘기 때문에 되레 주가가 좀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3자 배정을 통해서 나머지 실권주 일반 공모했는데 순조롭게 맞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로 또 받아들이면서 물량은 좀 늘어나더라도 워낙 가격대가 좀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재료 받아서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으로 보이다 오늘 갑자기 빠졌는데 이게 이제 거의 지금 현재 그 상장 주식수가 한 7,700만 주 되는데 이제 41% 늘어나면은 거의 이제 1억 주 넘었은 얘기죠. 이게 네. 주당 발행가액이 700원이거든요. 현재 가격대까지 이제 현재로서는 빠지지 않겠냐 그런 물량 나오지 않겠냐라는 건데 이게 무슨 보유 예수 물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700원이 넘어가면은 유상증자 사람은 이제 팔겠다는 심리죠. 그러니까 봐서는 물량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현재 700원 윗가격돼서 미리 팔아버리자 이런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700원 이하로 빠져나간다.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적절히 매수에 가담하는 게 맞고 네. 700원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그 윗수준에서 거래가 분명히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분명히 단기 매매의 가능성이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회사가 실적은 상당히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네. 홀딩스니까 아무래도 네, 지주회사겠지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회사는 그 지주회사가 또 있습니다. 보통 홀딩스 위에는 개인이 갖고 있는데 이건 예림당이라는 회사가 출판업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지주회사예요. 네. 41%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뭐 그런 지분 구조가 뭐가 나름대로 갖고 있겠죠. 그래서 티웨이 항공을 봐야 되는데 이 티웨이 홀딩스는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티웨이 항공 쪽에 상장돼 있는 회사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네. 그 기내 서비스식으로 해서 이제 에어 서비스 갖고 있는데 기존에 원래 회사가 갖고 있던 그 반도체 관련 이제 업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아직 2020년도 중순에 접었어요. 그러니까 그쪽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고 네네. 이제 항공 티웨이 항공만 괜찮아지면은 분명히 좋은 구조로 갈 수 있는데 최근에 티웨이 항공 움직이는 보면은 상당히 이제 바닥에서 찍고 올라가는 모습 오늘 같이 이제 홀딩스가 급락 특별한 재료로 해서 급락할 때도 불구하고 항공주는 그래도 버티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일회성, 단기성 악재로 봐야 되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 그 아시아나항공,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 합병 관련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특별한 건 아니고 슬롯이라고 하는 그 특정 시간대 이제 항공편을 열어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아마 두 회사가 이제 합병을 해서 커지면은 유럽에서 또 승인을 해줘야 이게 합병이 승인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와중에 이제 저가 LCC 항공사들이 그 틈새 시장을 좀 공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미주하고 유럽 노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대형 항공기로 지금 투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향후에 이제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웬만큼 종식까지 안 되더라도 웬만큼 완화되고 여러 가지 여행이 좀 조금이라도 이제 여유가 생긴다 그러면은 네. 아무래도 이런 여행업 쪽에서는 그냥 당장 수익은 안 나더라도 가능성을 보고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쪽에서 좀 가능성을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런 쪽에서 좀 어떤 가능성을 보고 어떤 만약에 올라간다면 목표가는 개인적으로는
한 1,100원까지 한 보고 있어요. 1,000원대 아마 공방이 상당히 있을 거고 그 윗가격 1,100원대가 높을 거였는데 이것을 뭐 얼마에 매수하냐, 얼마에 손절하냐 이미 손절가를 내려놨기 때문에 어떤 매수가나 손절가는 의미가 없어 목표가 올라간다는 목표가는 한 1,100원 정도로 보고 매매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예림당도 그렇고 TA 항공 홀딩스 모두 실적이 너무 지금 2년 내내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하지만 뭐 일단 반전 타이밍 좀 기대하면서 목표가 1,1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 넘어갑니다. 화장품 업계 굉장히 힘들어요. 네, 대표적으로 LG생활건강도 그렇고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좀 어려운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일단 LG생활건강 오늘 지금 13% 넘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LG생활건강에 개파락을 했어요. 개파락을 하면서 상당히 긴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제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갑자기 LG생활건강 오늘 또 왜 빠지냐? 항공주도 안 좋은데 이제 거기 연관된 그렇죠. 이제 화장품 주까지 안 좋아진 지는 게 이게 진짜 좀 불안하다. 이런 네, 상황에서도 네, 네. 더 빠질 여력이 있나 이렇게 보실 텐데 오늘 이제 어제 이제 4분기 어닝 이제 네, 네. 실적이 발표됐는데 거의 네. 쇼크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쇼크 수준이 맞죠? 엄청나게 빠진 건 아니에요. 이게 분기만 수익 영업이익이 2,300억이에요.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상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올라갈 것으로 했는데 거꾸로 빠졌어요. 빠졌는데 거의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 12%나 빠졌어요. 이게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거죠. 네네. 그래서 올라갈 거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뭐 영업이익이 9%가 빠지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플러스가 마이너스니까 거의 12%나 빠진 격이 되다 보니까 네네. 매출액도 한 좀 3%나 빠진 2% 올라갈 것을 봤는데 1%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3%가 빠진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빠졌냐? 왜냐하면 연말 특수를 많이 예상을 했어요. 중국 특수도 있었고 이제 크리스마스 특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 광군제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블랙 그 미국의 시장도 있었고 여러 가지 네네. 상황들이 분명히 실적이 나아질 거로 보고 예상도 하고 애널리스트 분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4분기 실적이 급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거에 대한 또 실망 매물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실려 나오는데 저 이 종목도 내일쯤이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다시 좀 찾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 만약에 하락한다면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워낙 지속적으로 빠져서 한꺼번에 매수하기보다는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 오르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마 100만 원 수준 선에서 계속 매매 공방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서 계속 유지를 했다가 지금 100만 원으로 하락한 거기 때문에 네. 오르더라도 100만 원 선에서 계속 매매 공방이 될 것 같아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단기 매매도 좀 가능하지 않 폭은 크지 않겠지만은 단기 매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실적 부분은 뭐 더 이상 뭐 나빠질 거는 없을 것 같고 이게 거의 지금 쇼크 수준까지 왔던 게 거의 16년 만에 분기별 그중에 한 번 있었고 최초 수준으로 아마 실적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증가를 했다가 이제 빠진 거에 대한 쇼크 부분이 온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어느 그 개인 기관의 매도세가 같이 어우러지지 않나 생각해서 하여튼 내일쯤이면은 아마 그 바닥을 좀 다지는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네네. 쪽에서는 아마 매수의 포인트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지지대를 무너서 뚫었기 때문에 이게 뭐 적정 매수가가 언제인지 손절가에서도 얼마인지 의미 없어 보이고요. 일단 매수 타이밍은 내일 오전이 하락이 되면 매수 타이밍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사서 잘 사서 목표가를 제시한다면 아마 1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목표가를 보신다면 한 130만 원까지 차트 보신다면요. 이 일봉 차트인데 최근에 이 지지하다가 오늘 개파락해서 빠졌죠. 오늘 거래가 좀 많이 실렸거든요. 이 매물대가 100만 원부터 한 120만 원까지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지속되면서 흐른 거기 때문에 최근에 봉을 뚫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갑자기 어떤 재료에 의해서 긴 양대 장봉이 올라가면서 거래 안 되면서 그냥 봉을 뚫어갖고 이 매물대가 거꾸로 지지되는 그런 양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속적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는 하여튼 순식간에 올라가는 건 상당히 선호를 하죠. 하지만 이게 워낙
종목이 큰 종목이니까 네네. 단기간에 뚫기는 쉽지 않고 매물 100만 원대에서 공방을 해서 11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은 목표가는 개인적으로는 한 130만 원까지도 왜냐면 매물 공백 상태거든요. 올라가면은 목표가는 한 130만 원까지 보고 매매를 중장기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등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라고 하셔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버티시고 또 내일 좀 하락한다면 매수 기회로 삼으시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세 번째 와이런 종목입니다. 네, 또 뭐 그 AI 또 관련주, 로봇 관련주들이 또 들썩일세가 있었는데 로보로보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좀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몇 안 남아 있는 테마 중에 하나예요. 네, 네. 최근에 테마가 원전 테마가 살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릴 로봇 테마, 그다음에 네. 최근에 조선 테마가 살아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관련 갖고 금융주들이 조금 이제 그렇죠. 올라갔지요. 네. 근데 로봇 테마는 상당히 다양해요. 오늘 같은 경우 로보로보가 딴 거에 비해서 좀 많이 빠진 이유는 딴 게 어제 그제 좀 밀릴 때 이거 안 밀렸거든요. 상대적으로는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 테마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봐야 되고 그렇죠. 네. 지금 로봇이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는 상장주들이 많지 않은데 실제 로봇 관련주들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의 시스템을 만드는 예를 들어서 좀 강하게 올라가는 아진 엑스터라는 종목은 이제 모션 제어 관련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로봇 관련의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의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 로보로보는 교육용 로봇이에요. 네. 우리가 가장 지금 로봇 관련 중에서 가장 세게 보는 것이 이제 로보스타를 가장 강하게 보고 있는데 이건 자동차 산업용이거든요. 라스베가스에서 얼마 전에 그 CES 2022가 열렸죠. 그렇죠. 거기에 네. K로봇에 관심을 상당히 많은데 아무래도 거기에는 현대자동차하고 삼성전자의 영향이 컸어요. 현대자동차는 로봇 개를 출시하면 보여주면서 상당히 그 관심을 많이 끌었고요. 삼성전자는 네. 로봇 관련 M&A를 좀 크게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현재 로봇 관련의 확장성을 상당히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생각해서 네. 아무래도 오늘 좀 하락은 하지만은 적정 매수가는 좀 내일 좀 더 하락을 한다면 8천 원 정도면은 적정하게 매수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네네. 목표가는 한 전 고점도 한 11,000 원 그리고 손절가는 이전에 양봉을 크게 만들었던 7천 원대 이하면은 손절하는 게 적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와이라노 오늘 인베스트 차문의 인성익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